얘가 근데 성능보험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성능보전보험비가 키로수가 좀 있기 때문에 거의 뭐한 8, 90만원 나와서, 그래, 그냥 한 100만원 깎아가지고, 그냥 성능보전보험 안 받는다 치고, 얘도 MKC 지금 곧 전국 최저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신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경기가 정말 안 좋죠? 예. 저희는 완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날씨도 추워지는데, 네. 통장도 추워지고 있죠. 주변 지인들을 물어보니까 외식을 안 하고요. 배달도 되게 안 된다 그래요. 저희는 사실 이제 좀 생계형 업종이기 때문에 저가형 차량은 좀 나가는데 반대로 고가형 차량들이 생각보다 너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갖고 있는 차량들 주차장에서 가격을 다 죽여서, 예, 경매장을 보내느니 여러분들께서, 예, 가져가실 수 있는 차가 있다라고 하시면요, 예, 찜해서 가격은 파괴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영상을 안 찍었어요. 아, 영상을 안 찍었는데 랜드로버의 보그입니다. 보그. 전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다는 그 차죠. 블랙 에디션이고요. 얘가 16년에 현재 8만 킬로 되고 4.4 AB 등급. 가장 인기 좋은 등급에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화이트 앤 실내 탄시트고요. 시세는 약 5천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얘는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5,200만 원에 드릴 거고요. 뭐 외관 뭐 관리 상태 완벽하고 뭐 사고도 전혀 없고요. 잠깐 여기 실내만 좀 보여드릴게요. 실내 탄시트에다가 예, 뭐 아주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영상을 안 찍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뭐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있으면요 요청 주세요. 제가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든지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사실 최근에 입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제가 들어온 차를 한달 안에 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길어야 2달. 그래서 얘는 이제 입고가 됐는데 이제 CLS입니다. CLS 얘가 이제 20년 등록에 거의 키로수가 6만 후반대. 이거 400D 포매틱이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 그냥 매입가로 갖고 갈수 있어요. 잘 시세를 보시면 5천만 원에서 5천 중반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에 드릴 거냐면 얘 지금 4,500에 드리고 있어요. 4,500. 자, 그렇기 때문에 CLS에 뭐 아주 기가 막힌 차죠. 예, 기가 막힌 차인데 지금 고가 차량들이 좀 밀려서 안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럴 때는 가격을 아예 죽여서, 예, 야, 어차피 엔카 시세 보면은요 이런 차량들은 100만 원 싸다 이제 이래서 안 사요. 야, 500 정도는 사야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여러분들은 매입가 수준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내가 고가차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예, 이런 차량 기다렸다고 하셨던 분들은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얘가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볼보 XC90에 얘가 그 16년에 거의 17만 킬로 영상 제가 2,700만 원대부터인가 찍었을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후반을 보고 갖고 왔습니다. 2천만, 2,800 정도 시세가 지금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을 내리고 내리고 내려가지고 제가 얘 최근에 얼마까지 내렸지? 피니 기억나요? 얘 얼마까지 했는지? 2,450. 말도 안 돼요. 예, 지금 얘 손해가 얼만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차 상태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보 XC90 여러분들 엔카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2천만 원 후반대 매물도 없고요. 대부분 다 3천 중반이에요. 얘가 2천 후반인데 지금 2,450에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가져가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팔리면 진짜 이거 경매장 보내면 제가 봤을 때이 가격은 받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얘가 지금 2천만 원 후반인데 아무리 못해도 요 가격은 받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들어온 지가 한 이제 두달좀 넘어가요. 두달 넘어가기 때문에 XC90입니다. XC90. 차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내구성도 좋고, 뭐, 안전한 차란 말이죠. 그래서, 2,450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는 할인이 뭐, 거의 뭐, 얼마 들어가나? 4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차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얘 문의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C클래스에 얘도 15년에 14만. C220이 그냥 포매틱이에요. 포매틱. 단순 교환은 이제 이렇게 보어 쪽하고 휀다 들어가는데,
얘도 지금 시세가 거의 한 1500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액 진짜 싸게 판매하고 있어요. 1400. 1400만 원에. 아, 진짜 좀 아쉬워요. 뭐 이런 거 C220은 지금 1400만 원대면 일반 포메틱도 안 들어간 모델 거의 가격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C클래스 연비도 좋고 디젤 모델이니까 여러분들 얘는 진짜 이게 계속 판매가 될 듯 말 듯 했던 그런 모델이고요. MKC 모델인데 15년에 179,000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래서 얘를 초반에 990에 찍었다가 뭐 금액 좀 내렸는데 얘는 그냥 890 한번 해볼게요. 890. 얘가 이제 성능 보험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성능 보전 보험비가 키로수가 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8,90만 원 나와서 그래 그냥 한 100만 원 깎아가지고 그냥 성능 보전 보험 안 받는다 치고 얘도 MKC 지금 정 최저가입니다. 2.0 가솔린 모델이고 화이트 앤 또 실내 블랙. 뭐 파선 다 올라가져 있고요. 지금 몇 대 보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보여드렸나? 저쪽 넘어가면 좀 더 있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차종을 다 완전 풀 할인을 때려서 판다 보면은 사실 제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로 일단 1탄으로 한번 맞춰보고요. 얘네들을 만약에 자세하게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전화문의 주시면 돼요. 제가 자세히 프로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연말연시 크리스마스가 올해도 작년도 분위기 많이 안 나는데 올해도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자체가 완전 죽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도 매일 촬영을 하면서 주차장 돌아다니지만 손님이 없어요. 네, 막 수출 바이어들 많고 손님도 없기 때문에 야 뭐 네가 장사를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업종에서 장사를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시간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못했으면 이미 그만뒀죠. 그래서 나름 좀 자부심 있게 장사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시기적으로 그리고 경기가 탈 때는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작년에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돈 많이 까먹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올해 까먹지 않고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입고된들인데 그냥 할인 팍팍 때려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 밖에도 또 홈페이지에도 지금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딜러들이 할인 때리는 차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보시고 궁금하시면 대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매장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